농도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우리 농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쌀에 적용되던 513%의 관세는 154%까지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8,194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깨, 대추, 마늘, 인삼 등에 부과되던 관세도 줄어 우리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이들 국가에서 연간 7조 7천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도농가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가구 소득은 2003년 3,517만 원에서 2018년 6,482만 원으로 84.3%가 증가했지만 농가 소득은 2,688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56.5%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은 부실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의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지고 있습니다. 쌀 이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2020년 직불금 예산으로 2조 2천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은 2018년 이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 농부를 위해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총 674개 과정 1만 9,3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18년 경북의 농업소득은 1,74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만 농가소득은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37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의 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083만 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 1,743만 원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851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은 1,719만 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509만 원으로 경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경북의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이 30.7%인데 비해 경북은 42.6%나 되고 농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40.3%에 비해 경북은 28.1%로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값싼 수입 농산물이 쏟아지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경북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경북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올해의 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참 이것도 우리가 이미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개도국 포기를 했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했느냐 아는 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농업은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가장 간단히 말씀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자기가 벌은 돈 50%고 나라에서 50% 줍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도에도 예산을 올리지만 나라 전체가 농업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나라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총 예산이 4%가 채 안 됩니다. 2.98%인데 이게 한 4% 정도 되면은 그 정도의 수준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우리 도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